어렵게 없고요. 뭐 어디 갔니? 먹었어. 매니아 마취는 어렵게 없습니다. 그냥 간단해요.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매니가 들어가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마취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매니 마취가 어떤 게 셀 수 있는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인지 모르겠으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. 두 개 다 똑같은 뜻입니다. 많은. 근데 이 매니랑 마취는 재밌는 게 뭐냐?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. 격식 있게 말할 때. 막 무슨 파티 같은 데서 막 신분 높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. 보통 구어에서 말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뭐 쓰냐면요. a lot of나 lots of를 씁니다. 근데 요 두 개의 친구의 차이가 뭐냐? 하나는 a lot of고 하나는 lots입니다.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, 여러분? 이거는 막 마치 아 독수일 때는 lots of를 써야 되겠고 왠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단수로 오니까 a lot of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둘 다 그냥 똑같은 거고요. 그냥 어디서 많이 쓰냐? 영국식이 a lot of를 많이 씁니다. 미국식이 lots of를 많이 씁니다. 단지 그 차이입니다. 아무런 때나 아무 때나 셀 수 있든 없든 이것 두 개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. 쉽죠?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들이고요. 보통 뉴욕, 미국에서 뉴욕 쪽 동쪽으로 가면 요 친구 많이 쓰고요. 캘리포니아주 쪽으로 가까운지 서쪽으로 갈수록 lots of를 많이 씁니다. 태준이도 어디 가는, 아 기태도 어디 가는지 딱 보고 어? 캘리포니아 근처네 이러면 lots of로 써도 돼요. 아, there are lots of people 이러면 돼요. 그냥 되게 쉬워요.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. 아 a few랑 a little의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. 약간의 뭐 약간이란 뜻이고 적은이란 뜻입니다.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,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. 간단하죠?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 미국 사람들 참 친절해.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야. 이거 다 챙겨줘야 돼. 얼마나 좋아.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야겠죠? 셀 수 있는지 없는지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들 잘할 걸 믿고. 자 Annie doesn't drink. 에? 콕은 어때요? 셀 수 있어 없습니까? 없어요. 없으니까? Much. 자 하겠습니다. There is salt on the table. Salt 셀 수 있어 없어요? Much. 셀 수 없죠. 그죠?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. How? Many. 사람들은 셀 수 있어 없어요? 있어요. 있죠. Many가 맞겠죠. 자 Did you read books? 셀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셀 수 있겠죠. 그죠? 자, 아, Miss Cook bought apples yesterday. 자, 샀답니다. 맨이겠죠. 그죠? 뭐, 사과를 셀 수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겠죠. 그죠? 그냥 뒤에 S가 있으면 무조건 맨이 아니에요. 뭐, 거의 그런 식이죠. 간단하게 본다면. 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. Don't drink too much 커피겠죠? 아 much 커피. 아, 자 교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many 이거 뭐, 거의 수거죠? How? Many. 그죠? Student. Are there in the classroom? 자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? How much time? How? Many. Much. Much가 매니까. Much. How? Much. Many time입니다. 에이? 시간 어떻게 돼요? 세금 왜 못 세? 1, 2, 3, 4. 1초, 2초 다 나눠줘 있잖아, 얘들아. Much 아니에요? Much라고? 아닐 텐데. 방에 중간에 딱 멈춰주고. 어? Much입니다. Yeah! 아, sorry, sorry. 아, 선생님, 너 헷갈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실망이에요. How much time do you need? 아, 마치입니다. 아, 시간도 셀 수 없죠, 참. 자, 하겠습니다. 바구니 안에 달걀이 많이 있다. There are a lot of. A lot of 하면 되겠죠? Egg. A lot of eggs. S 붙여주면 됩니다. Eggs입니다. 진짜 쉬워. A lot of, lots of. 뒤에 복수든 단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친구죠. 하지만 어려운 일이 더 있죠. 근데 항상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고 맨이랑 머치로 시험이 나오죠. 자 해보겠습니다. 어색한 부분 한번 찾아서 고쳐 써볼까요? 머치 맨이. 머치가 맨이로 바꿔줘야겠죠. 자 Nick can speak many languages. 머치가 아니라 many languages. 그죠? 요 친구 틀렸죠. 역시 기자. Language. 자 그냥 need many money. 많이 money라니까 되게 웃기다.
뭐가 틀렸죠? 머치마. 아, 매니 머니라 할 거 되게 웃기네. 어. 어, 진짜 기타 쪽팔리게 묶어서 이러면 안 돼? 아재? 자, they ask a lot question. 이거 뭐가 하면 됐을까? lot of 라던가, lots of 라던가. 그죠? 이 친구 틀렸죠? lots of를 차라리 쓰던가, lot of, 그죠? 아니면 lots of라고 하던가. 뭘 하는 그냥 lots of question. 자, 우리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. We need much water. 아니면 뭐 a lot of water 해도 되고 lots of water 해도 되고 요 중간에 있는 친구는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배운 거랑 또 바꿔 쓰시면 됩니다. 자, 너는 얼마나 많은 고양이가 있니? How many cats do you have? 어, how many cats do you have? 하면 되겠죠? 어렵지 않죠?